들을 염려가 있어. 할 수 있는 한 박살을 내야 하오. 그럼 어서 출격 준비를 하십시다. 하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대에 합류하는 것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조조는 유부녀 킬러예요? 어떻게 아세요? 촉군놈들, 드디어 쳐들어왔구나. 하지만 이 진창은 넘겨줄 수 없다. 얼마든지 와봐라. 이곳 진창은 요새이나 시간이 없다. 속공으로 함락시키자. 위군은 역적, 그들 편을 들고 있어도 좋은 것일까? 오. 이제 위속인가 뭔가, 누구였지? 강유.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방금 전에 누가 말한 거였지? 장액이었나? 얘들 다 동료돼요? 아니 이거 뭐 다 어디 갔어? 아니 책사분들 다 어디 갔어요? 책사분들이 다 어디 갔어? 새로운 책사 모집합니다. 빨리 자, 이거 잘하시는 분들 빨리 한 분만 오세요. 마초하고 조은이 한 곳씩 나눠가지고 막아줘야 될 것 같네요. 이쪽으로 못 가네? 유봉, 미방, 이적. 왜 이런 쓰레기들만 있는 거야? 에? 이걸 어떻게 싸우라고? 미연이랑 간홍이 있네 대신에. 자, 미축도 이쪽으로 갑시다. 유봉. 유봉이랑 미방, 그리고 이적. 얘들은 다 논개로 던져줄게요. 헉, 도창이 벌써 와? 대도서관 방에서 책사 모집한다고 어그로 끌까요?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자, 마초맨으로 공격하기 전에 헤일 한번 써줄게요. 헤일 요호! 이렇게 해주고 조은으로 마초로 갔다 했다 한 대 때려주고요. 어? 죽어버리네? 세긴 세구나 확실히. 마무리 알려줄까? 네, 알려주세요. 자, 위연으로 갔다가 공격해주고요. 고창. 자, 간홍으로, 아니다, 법정으로 활용. 유봉으로 공격. 캬, 피가 안 나네. 아버님, 대도서관 방송에 빨추 날리고 올까요? 아니요. 왜 또 그런 거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검지 엄지척, 척. 쭈니님 오셨다. 책사분이 드디어 오셨네요. 책사분 오셨어요, 드디어. 한 분 오셨다. 다행이다. 아이고, 유봉 죽었네. 오늘도 방송하고 있어요? 저팔계 나오는 방송 보고 온다고요? 법정으로 갔다가 때려줄게요.
우리 편 되는 애를 두드려 패고 있네. 누구요? 장획이요? 장획? 장획? 얘 우리 편 돼요? 아, 장, 마초랑 장획 붙으면은 우리 편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줘야지. 캬, 실패하네. 뿅뿅!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줍시다. 레이 책사는, 네, 탈주했습니다. 탈주했어요. 네, 낙동파에서, 네, 기습당해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적을 때리네. 와 진짜 아프다. 위헌 학소 강요 설득. 좋아, 잡았다. 궁병대 퇴각. 장액 장덕 고창. 고창 죽었는데? 고창 죽었어요. 에이. 우리 편 되는 이민족 한 마리 네가 죽여버렸는데 계속 할 거냐? 네가 죽였죠. 그냥 해요. 아 어떡하지? 살릴까? 어차피 뭐 간홍이 있는데. 다시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요? 왜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싶어지는데 저러면은. 아 어떻게 하지? 마무, 내가 강해진 뒤에 나에게 숙이는 애들 따윈 필요 없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가 동료가 되는 애를 한 명 죽여버렸대요. 어떻게 할까요? 살릴까요, 말까요? 죽여도 돼요? 그래 어차피 쓰지도 않을텐데 죽여도 되지 뭐. 어차피 쓰지도 않을 쓰레기들인데 그죠? 자 초열로 데워줍시다. 어? 안되네. 다 실패하네 책략. 동료 한번 써줍시다. 죽여버리고 갑시다. 강유가 위원으로 갔다가 붙으면 된다는 얘긴가? 제가 언제 그랬어요?
활용을 익혔다. 오, 죽였는데? 대원조 한번 써줍시다. 제가 무슨 회양색 패기를 씁니까? 오, 아, 저런 애가 빡 뜨면 무섭다. 아니요, 저 안 그렇습니다. 자, 위원으로 갔다가 설득을 해줍시다. 역시 미군에는 가담할 수 없다. 나 강유 이제부터 조금 편에 서겠다. 오, 강유가 제 편이 됐어요. 좋다 좋다. 자, 여기서 대기해줄게요. 아무 버거킹 칼부림썰 풀어달라고요? 제가 버거킹에서 알바를 좀 했었는데 알바하는 동안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냐, 알바를 제가 뒤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햄버거 만들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야간에는 이제 뒤에서 햄버거 만들다가도 앞에 나가서 주문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데, 여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여자친구랑 같이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가게 들어와가지고 이라샤이 마세! 한번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그 남자 완전 술에 꼬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여튼 와가지고 뭐 주문하겠냐고 하니까 와퍼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와퍼. 그래가지고 어? 와퍼 달라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와퍼 만들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뭐냐, 갑자기 저한테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와퍼 빨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주문한 지 한 10초 돼가지고 와퍼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빨리 만들어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칼 들고 난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매니저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딱 이러면서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매니저분이 딱 그 카운터 앞에를 갔다가 딱 이러면서 어이 도망. 그런 이 앞은 지나갈 수 없다! 딱 이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약간 심쿵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돌아가시라고 빨리,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칼 들고 들어왔다가 결국 다시 돌아갔습니다. 에이 겁주려 그런 거였다고 그러면서 빨리 달라고, 빨리 와퍼 달라고 그래가지고 와퍼 돈 안 받고 그냥 주고 난 다음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신고했습니다. 이봐 손님, 조승상이 써준 통행증이 없다면 카운터 내버려 들어올 수 없어.
그 사람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나. 그 일 입고 난 뒤에 거의 이제 얼마 있다가 그만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고는 했습니다. 일단. 아니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했다고. 네.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조사하고 갔어요. 아니요, 그 뭐냐, 매니저분께서 바로 막아주셔가지고 뭐 지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강유를 이렇게 막아줄게요. 오케이, 혼란해졌군. 맥도야에 대해서 노래 부른 썰 불러달라고요? 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언제였더라?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맥도날드 빅맥송 부르면은 빅맥 공짜로 주는 그런 이벤트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모름 말고. 네. 그거 노래 부르고 한 다음에 빅맥이나 얻어먹자 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친구는 안 불렀거든요? 저 혼자만 불렀는데. 그럼 안철수 선배님이 맥도날드에서 빅맥송 부른 썰도 좀 불러. 안철수 국회의원은 네, 안 불렀어요. 그냥 그 자리, 제가 빅맥송 부른 자리에 와가지고 연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네 그거 부른 건 아니에요. 네. 뭔가 이상하게 알고 계시네. 네, 여튼 가가지고 아주 섹시한 진행 여성분이 아 다음 분 빨리 입장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입장해줘. 저 마모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아 되게 어려 보이시네. 네. 그래가지고 여튼 빨리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뭐였지? 철산역에 광장 있거든요. 광장에서 마이크 잡고 참깨빵 예순 쇠고기 패티지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크 양파까지 착착착 해가지고 와우 잘 부르셨어요. 그러고 한 다음에 빅맥 공짜 쿠폰 하나 받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반 나눠 먹었어요. 이거 불화 대통났다고요? 아닌데? 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라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이거. 격려 한번 써줍시다. 위축으로. 왜 또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어휴, 미축 죽었네? 네, 노래도 외우고 있잖아요! 참깨팡 예순쇠고기 패티지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브라빠빠빠 I love you 맥도날드 까지 딱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고수시네요 라고 네 칭찬 받았습니다. 아니요 악수는 못해봤습니다. 악수 못했어요. 아 진짜요? 악수했었어요? 안철수 국회의원 제가 안 불렀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기갱으로 빨쳐준다고요? 너무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쌀 가지고 있네? 좋아.
쌀로 갖다 회복시켜줍시다. 회복시켜주고 위원으로 갔다가는 예품격 해줄게요. 아무의 내내 망상이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쌀 썼어요, 쌀. 죽을까봐요. 얘한테 두 대 맞으면 죽거든요. 두 대 맞으면 죽어가지고 그래서 쌀 썼어요. 쟤네들은 뭐 허접들이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왜 이민족 안 꼬셨냐고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 간홍 쓸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민족 자 위원으로 마무리 해주고요. 뭐 다 소설이래. 아이 나 이제부터 썰어 얘기 안해 이제. 저 이제부터 썰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이 여러분들 뭐 다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팔계 썰도 구라라고요? 네 구라예요 구라.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구라 아닙니다. 구라 아니에요. 아 조은으로 막 타칠걸. 실수했다. 에? 어이구 죽을 뻔했네. 아무야 쿠키샵 웃음소리 내주라. 이거요? 이렇게 힘든 것만 부탁하시지. 우리가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병대 마무리 해주고요. 레벨업. 이민족 없이 깰 수 있겠냐고요? 네 이민족 없어도 충분히 깨요. 이민족 굳이 필요합니까? 아버님 하나 했을 때 웃음벨 눌러야 된다고요? 네 일단 간호로 치료해줍시다. 영심이 노래 불러달라고요? 잠시만요. 거짓 정보 일단 한번 써줍시다. 트위치 방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컴퓨터 구려가지고 두 개 같이 돌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가 사드 반대파여가지고 끊었다고요? 아 아닌데 자 빠르게 지나가줍시다. 여기서 던졌어. 자 마초가 가서 대기. 네 놈들 강족이 아니냐. 어째서 위군 편이 되어 우리 앞에 막는 것이냐. 아 당신이 마초님? 위군에 의해 죽었다고 들었는데 무사했군요. 당연하다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아느냐. 아니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마초라는 거 알지? 와무 친중파인가요? 아니요.
마초님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강조군 마초님 편이 되겠습니다. 오. 아, 마초 레벨이 오르는구나. 이걸 하면은. 아, 어떡하지? 우리도 처음 봐도 마모인 줄 알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좀 짧았어. 일단 여기서 할 거 없는 애들은 대기를 시켜줍시다. 아까 악마를 보았다 보는데 이병헌 나오는데 와모 나온 줄 알고 말 걸 뻔했다니까. 아 진짜요? 오.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 헷갈릴 수도 있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헷갈린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자, 잡으러 갑시다, 이제. 뿅뿅! 뿅! 뿅뿅! 아 이거 조은이 들어가든 마초가 들어가든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조은이 일단 들어가서 얘 마무리 해주고요. 마초로 여기서 도발 한번 해줍시다. 네! 실패했어? 자 그럼 강유를 논개로 던지겠습니다. 강유 논개로 던지고요. 갑시다. 아 죽었네 좋은. 어? 안 죽네? 에? 띠용? 안 죽었네? 이거지. 자, 뒤로 빠져줍시다. 준이 어제 배빵 맞으시더니 이상해지셨나봐. 총태랑 안 한 걸 후회하게 된다고요? 왜지? 자, 이 발속차부터 빠르게 죽여줄게요. 간홍으로 마무리. 톡! 아, 좋아. 좋은 뒤로 빠져줍시다. 뒤로 빠져서 격려. 얘도 빠져서 격려. 됐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미연 갔다가 공격해주고요. 간호를 왜 이렇게 키웠냐고요?
카농 좋잖아요. 초반에 나오는 애들을 키워야지 좋지. 잘 키워놔야지. 안 그런가요? 맞춰갔다 마무리 해줄게요. 네. 어, 죽으려나? 어, 안 죽었어. 뿅뿅! 파샥! 뿅뿅! 파샥! 잡았어. 아, 좋아. 애들 다 뒤로 빼줄게요.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다들. 피가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네. 아, 얘 육도는 뭐예요, 육도? 이 상태로 회복 안 되고 한 판 더 한다고요? 네? 한 판 더 한다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다시 해가지고 애들 다 구해야 되려나? 양쪽에서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방통 이쪽으로 가자. 쓸모없는 방통. 네, ADD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네, 방통 책략치도 없어요. 위원으로 갔다 공격해주고. 뭐 안 죽어? 피가 없는데? 아, 이거 다시 할까 그냥? 하... 어떻게 하지? 아니요, 포기하는 게 아니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네, 재조정하는 거죠. 포기가 아닙니다. 이거 몇 턴까지지? 지금? 턴? 30턴이야? 자, 여기서 대기해줄게요. 원조. 학수하고 누구 일기투 있나요? 혹시? 학수하고 위안 발속차 끌고 저기까지 가야돼? 그러면은? 조은으로 일단 한대 때려주고요. 그리고 위안으로 한대 때려주고. 어? 죽었네? 간홍으로 때려줍시다. 조은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이템 먹어줍시다. 삼략을 손에 넣었다.
너무 조금씩 회복되는데? 쥐꼬리만큼 회복되네. 자, 공격해줍시다, 이제. 어? 여기서 노가다 되네? 오, 아니구나. 뭐야. 맞네? 어차피 근데 3턴 지나면 끝이죠? 이거 미연 같다 그냥 끝내버릴게요. 미연 같다 끝내겠습니다. 피가 아직 다 안 찼나? 피가 빨리빨리 안 차는군. 오케이, 30턴. 왜? 에? 딱 30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야? 아! 리켄 갑시다. 네, 이거는 안 되겠다. 리켄 가야 될 것 같아. 이거였나? 네? 뒤에 보고 하라고요? 아이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로드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부터지? 아까 그러고 보니까 세이브 안 했었지. 아, 아까 그러고 보니까 세이브를 안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세이브를 안 했었네. 한판 전이야, 한판 전. 일단 잡아줍시다.
빠르빠르 깨면 되지 뭐 가지고 뭐 하나도 안 외우면 되지. 자, 누굴 공격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야, 장포를 공격하네? 왜 죽는 거 아니야? 오, 다행이다. 어, 안 죽었어, 다행이야.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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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자, 활용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활용으로 이야호! 아이! 다 안 죽어? 죽어라! 오케이 잡았고요.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둔갑천서를 손에 넣었대요. 유비로, 장포로 공격을 해주고요. 유비로, 아니다. 제갈량으로 업화. 유비로 활용. 활용. 아, 실수했다. 죽어! 아! 잡았어! 밥차킬! 됐죠? 밥차킬 됐어. 이거면 된 거야. 잘했어. 이민족이 그렇게 좋아요? 아, 그래요? 사마가라서 그런 거지, 다른 애였으면 엄청 좋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 마대로 일단 이제 패줍시다.
오케이 잡았어. 방어력 최강이고 병력도 최고고 좋네요. 밥차를 이쪽으로, 사마가를 이쪽으로 일단 보내고요. 마량이 이쪽. 네, 성내 위주에서는 쓸모 없을 것 같아요. 그닥. 관응 이쪽으로 가지고요. 관을 여기로. 장비를 이쪽으로 불러주고, 대기. 유비는 여기로. 대갈량도 여기로. 이염은 이쪽으로. 엔딩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나? 일단 사마가로 한 대 때려주고요. 얘를 사마가로 때려주고, 유비로 갔다가 때려주고, 도발 한번 써줍시다. 오파 안 났네. 마대 이쪽으로. 이염 이쪽으로. 장비 한 칸 가줍시다. 장포단 한번 대기 타주고요. 보급 한번, 원조 한번 해줄게요. 됐다! 가자! 이제 된 것 같아. 투석기가 사막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민족이 발석차한테 약한가 봐요. 1599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초회차입니다. 초회차. 초회차여가지고 노가다 없이 간혹 키우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마대로 때려줄게요. 아 진짜요? 정도야? 장포로 일단 우금을 쳐줍시다. 장포로 우금 꼭 쳐주고, 얘로 우금 쳐주고요. 그리고 장비로 요 녀석 꼭 쳐주고, 마량이 움직이기 전에, 마대가 움직이기 전에 마량으로 갔다가 원조 한번 해주고요. 원조 한번 해주고, 이쪽으로 쏙 들어가서 공격. 컷! 아, 완벽해. 됐다. 이쪽은 완벽하게 클리어가 됐고요. 그리고, 사마가로 일단 한 대 때려줍시다. 사마가로 톡! 쳐주고, 관응으로 경력 유비한테 걸어주고요. 그리고 유비로 발석차를 컷! 아까 깨지 않았냐고요? 네, 아까 전에 실수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다시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또 저장을 안 해가지고 전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다시 깨고 있습니다. 별똥대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세이브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오! 헤! 한 방이야? 띠용! 야, 그래도 한 방에 중.
뺄 줄은 몰랐네. 아, 마속에 한 방에 죽을 줄은 몰랐네.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이네! 파샥! 좋아, 우금 태각. 우금 태각 했고요. 하, 이거 위험한데. 요 녀석을 노려줍시다. 요 기병들을 노려줄게요. 자, 대보급 한번 써주고요. 죽어라. 아, 저게 안 죽네. 톡! 유비로 발석차 마무리 해줍시다. 그 비가 계속 오면은 별로 안 좋은데. 정리 한번 써주고요. 사마가는 여기서 할 게 없죠? 얘도 할 거 없네. 치유 한번 써주고요. 반응으로 이쪽으로 붙어서 격려 한번 써줍시다. 격려 써주고 제갈량으로 업화. 호호! 아! 하... 뒤로 빼서 원조 사마가한테 걸어주고요. 아, 제갈량 진짜 낙하산 진짜. 그런데 이래가지고 낙하산이 없어야 돼요. 아무님 피해 숙청 한번 하셨나요? 왜 갑자기 채팅창에 줄줄이 퇴장하셨습니다가 뜨죠? 다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하고 있어서. 사실 마모님도 쭈니님이 꽂아준 낙하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저걸 못 죽이네. 보고 한번 써서 피해복 시켜주고 턴 넘깁시다. 아까 세이브 못했을 때 좀 불안하긴 하더라.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회복을 시켜주고 어떤 놈이냐. 제갈량으로. 아, 왜 계속 비가 오는 거야. 나 진짜 미치겠네. 운도 없네. 운도 없어. 치유 한번 써줍시다. 원조 써주고요. 밤에도 비가 온다. 그놈의 비.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들부터 빠르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야우! 아, 안 죽네. 빨리빨리 죽이자. 빨리빨리 죽여. 밤에도 비가 온다. 출처는 어딘가요? 출처요? 그거 뭐였었다? 총성과 다이아몬드. 손흥민 아저씨요? 손흥민 아저씨 오늘 나오나요? 오우야, 죽을 뻔했네. 축구는 솔직히 국가대항전 말고는 별론데, 저. 손흥민이 와모보다 젊잖아. 손흥민 아저씨 몇 살이시죠? 아버님 K리그 무시하나요? 아니요? K리그 무시한다고 저발 안 했습니다. 도발? 도발이 안 먹혀? 일단 이쪽으로 가서 도발 한번 써줄게요. 도발 써주고 대원조. 아, 그래요? 92년생이에요? 파스 여러분들 만났죠? 지금 21살이니까. 네,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쓸 것도 없네. 가자. 아, 여기 진짜 안 뚫린다. 근데 네? 화요일은 뭐 묶기? 오,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요. 자, 주술사 대활용 한번 써가지고 적들 다 몰아내고요. 아, 진짜! 아! 아! 이러지 마! 생활량 진짜. 곁땅 없어요. 안 났어, 안 났어. 뭐야, 나 그냥 하나도 안 났어. 곁땅 하나도 안 났어요. 문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네, 보물창고 가면 되겠네. 보물창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안 움직이네가.